오늘 마켓 비하인드는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전체적인 좀 글로벌 이 거시 경제 상황을 좀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은 하여간 갑니다, 계속. 네, 갈 때까지 가겠죠. 예, 나스닥 사상 최고치고 빅테크들 실적 상당히 기대도 있고 사실은 조금 걱정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는 지금까지 나온 분위기는 되게 빅테크들 실적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나스닥 사상 최고치 치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인데 빅테크들 실적이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월가의 컨센서스를 보시면 빅테크들이 3분기 이어서 4분기까지 올해, 네, 뭐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양호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YY로 뭐 거의 10%대 증가율을 보일 것이다. 예. 그리고 빅텍을 제외한 그러니까 S&P500으로 따지면 493개 종목이 그렇죠. 되겠죠. M7을 제외한 이런 종목들도 3분기에는 조금 뭐 약간 뭐 주춤하다고 그럴까요? 예. 전체적으로 S&P500 EPS 증가율을 뭐 한 4%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조금 나머지 종목, 빅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도 3분기에는 뭐 조금 약하지만 4분기 컨센서스는 매우 좋습니다. 10%.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컨센서스대로 예상대로만 움직인다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M7과 M7 이외의 종목들 같이 동반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내년 적어도 1분기나 예. 뭐 길면 뭐 상반기까지도 지금 시장의 그 기대를 그렇게 저버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특히나 지금 뭐 이번 주가 뭐 빅테크들이 다 나오죠. 그렇죠. 예, 다 나오고 S&P 500 기업들도 거의 한 150개 기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예, 발표되는데 특히 빅테크들이 뭐 지금 간밤에는 뭐 지금 그 구글, 알파벳하고 네, 구글의 모회사인 있었고, 예. 네 사실은 알파벳도 지난 분기 7월달 실적 시즌에서는 클라우드가 조금 실망해서 예. 네, 그래서 주가 하락에 단초를 제공했는데 이번에는 보란 듯이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예. 35% 증가. 그러게요. 저도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AI 구독자들이 이제 조금 증가하고 있고 이런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구글이 뭐 시간에 걸려서 지금 오르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는 시장이 어떤 걸 의심했냐면 너무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에서 비싼 칩을 사다가 그렇죠. 지금 소비자들에게 AI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서 뭔가 실적이 당장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생산성 개선도 약하다. 이제 이런 쪽에 회의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일단 이번 분기는 구글이 그걸 떨쳐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빅테크들한테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어제 AMD라든지 다른 뭐 저기 빅테크들이 이제 약한 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예. 조금 그래도 M7 중심으로는 뭔가가 조금 첫 단추를 좀 잘 깼다. 어제 예. 구글이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 이 구조가 간다면 이제 이후에 나올 메타, 아마존 사실은 이제 비슷하게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라고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그런 데들이 만약에 이번에도 그 알파벳과 비슷하게 뭐 어떤 그런 좋은 모습을 AI 관련된 특히 모습을 보인다면 일단 7월 달에 나왔던 AI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런 의구심은 확실하게 떨쳐낼 수 있겠다는 거는 거고. 뭐 나와봐야겠습니다만은 어제는 일단 그런 그렇게. 기대감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기타 예. 종목들이 다 올랐습니다. 네. 1, 2%씩 오르면서 나스닥 100을 경신했죠. 네. 예. 그럼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엔비디아 뭐 실적까지도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엔비디아도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또 실적을 내놓고 한다면 이제 정말 말씀하신 대로 4분기가 아니라 뭐 내년 상반기까지도 길게 보면 이런 흐름이 계속 간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사업개미 분들 제일 많이 포트에 갖고 계신 게 물론 뭐 크게는 엔비디아, 테슬라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M7 종목들은 많이 갖고 계신 편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야 그냥 룰루랄라 하시면서 갖고 계시면 되는 건데 안 팔고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이걸 지금이라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게 참 너무 부담스러운데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뒤따라서 조금 포트를 좀 늘려가야 되는 겁니까? 네, 뭐 현실적인 질문이신데 사실 이 나스닥에 발을 담그지 못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는 것은 무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역시 좀 네, 그렇죠. 지금 네. 뭐 내일부터 나스닥이 폭락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은 뭐 조금 가던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분기가 될지 두 분기가 될지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나스닥을 뭐 특히 빅테크 종목들을 지금 들어간다. 이것은 뭐 정말 고위험을 감수하시는 분들 그리고 트레이딩 위주의 단기 투자자들은 네. 뭐 가능한 일이지만 바이앤홀드 개념으로는 이미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뭐 빅테크 중심으로 강한 조정이 저는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엔비디아도 그 잘 나가던 엔비디아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팬데믹 기간 중 2년간 폭등했다가 네. 2022년 거의 상반기 내내 하락하면서 큰 폭의 주가 하락을 보였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시 딛고 지금의 엔비디아가 주가가 형성된 네. 거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빅테크들 경우에 항상 밸류에이션의 네. 싸움, 또 과잉 투자와 소비, 칩에 대한 과잉 투자와 캐펙스에 대한 후유증으로 네. 숨고르기 과정이 항상 있다라는 있다. 것이죠. 숨고르기 과정이 올해 있을 가능성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있을 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뿐이지 네. 조정은 조금씩 더 가까이 오고 또 이렇게 어제처럼 이렇게 빅테크들이 네. 튈수록 그 시점은 조금 더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설사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든 예상치에 부합되든 그런 실적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계속 유지가 된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대규모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올 수 있다라는 네. 걸 염두에 두고 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못 들어가 계신 분들은 내가 벼락까지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실 필요 없이 조금 기다리시면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이 빅테크 종목들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좀 이제 거시 쪽 얘기를 좀 해보면요. 오늘 나온 얘기를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9월 졸트에서 구인 건수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예상보다 많이 줄었고 물론 이제 고용 건수는 늘었습니다. 구인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은 거고 예상치보다 한 50만 건이 줄었으니까요. 근데 또 10월 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는 또 108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14포인트나 올랐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기본적인 어떤 지표들은 계속 둔화되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 계속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심리는 여전히 견조하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기사들 많이 보면 느꼈던 게 바이브 세션이라고 그래서 경제 지표와 사람들의 심리 간의 괴리감 맞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예. 대한 미국이 좀 있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바이브 세션 얘기도 쑥 들어가고 네. 결국은 계속해서 심리도 좋아지고 뭐 지표도 크게 마다 둔화는 되지만 크게 갑작스럽게 둔화되지는 않고 이런 상황이 좀 계속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이런 지표들 같은 괴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마켓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렇게 지표가 엇갈리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요? 네, 이렇게 일제히 하락한다든지 아. 일제히 좋다든지 이러면 일제히 좋으면 뭐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지만 국채금리 급등을 통해서 시장의 조기 약세를 오히려 부추기는 네.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일제히 약하게 되면 경기 침체가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온다라는 그렇죠. 신호기 때문에 안 좋죠. 지금 간밤에 졸트 보고서도 뭐 744만 건 예.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빈 일자리가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1.1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네, 네. 물론 이제 지난 올 2월인가요? 2월에 거의 한 900만 건 정도가 이제 피크였는데 네. 2월 피크 치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700만 건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이렇게 들쭉날쭉하지만 내려오는 것은 긍정적이고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졸트 보고서에 구인 평균은 680만 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 2015년에서 19년은 경기가
가장 좋을 때였거든요. 예, 팬데믹 직전에. 지금도 많이 좋았고요. 네, 그때가 평균이 680만 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744만 건은 여전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것을 조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네. 컨퍼런스 보드는 사실 뭐 기대지수와 현황지수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고용 지표는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네.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대답하는 응답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전체 헤드라인 지표가 108이나 108로 크게 튀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들쭉날쭉하거든요. 컨퍼런스 보드는 참고하실 게 조금 물가 쪽의 지표는 시사점이 높은데 고용 쪽은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연히 이제 두 지표가 같이 나오면서 엇갈리는 이제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표는 조금 깔끔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방향으로 울퉁불퉁하면서 어느 쪽으로인가 추세를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그 추세는 분명히 고용 과열에서 지금 고용 정상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고용 둔화 쪽으로 이제 이전하는 지금 그레이 존이다. 지금 완충지대를 지나고 있다. 미국 고용시장은. 그래서 주식시장이 버티는 거죠. 그러면 그 둔화라는 쪽으로 넘어가는 단계는 대략 600만 이하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무래도 네, 한 3개월 평균이 600만 이하로 내려가는지 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 현지 시간으로 10월 고용지표 일자리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일자리 이제 나쁘게 나오죠. 이제 허리케인이 두 방이나 9월 말에 또 그렇죠. 10월 달에 두 방이나 있었고 또 보잉을 비롯해서 보잉이 가장 큰데 네 곳에 파업이 있었습니다. 파업자는 이제 고용지표에 바로 실업 청구를 하지 못하고 일자리에서 빠지지만 하지만 이제 그 하청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잡음이 많은 10월 지표다. 그래서 연준도 10월 고용 지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쓸 겁니다.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설사 안 좋게 나오더라도 안 좋게 나오고 또 혹시 좋게 나와도 그걸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쓸 거고 예. 아무래도 이제 11월 고용 지표가 조금 더 이제 허리케인을 배제한 좀 안정된 고용 상황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무튼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악화돼도 신규 일자리가 10만 건 정도 조금 넘을 것으로 컨센서스가 예. 형성되고 있는데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충격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본다면 확실히 이제 지표에 대한 시장의 부담은 많이 덜었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시장이 좀 맷집도 세지고요. 네. 세졌고요. 그것보다는 예. 이제 밸류에이션 게임이기 때문에 네. 실적이 안 나오면 주가가 꼬꾸라지겠죠. 네. 실적이 잘 나와야 주가가 버틸 수 있는 이제 밸류에이션 게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 밸류에이션, 지금 말씀하신 밸류에이션 게임과 관련해서는 일단 실적은 4분기도 네네. 괜찮고 내년 뭐 1분기나 길게 보면 상반기까지도 현재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게 예상이 좀 된다. 그렇게.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실적과 마켓을 연결하는 기술은 조금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하거나 네네네. 나쁜 실적이 나왔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냥 약간 나쁜 정도인데 주가가 많이 떨어지거나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다든지 네. 이러면 이제 실적에 대한 주가의 탄력도가 약해지고 실적이 뭐 소위 약발이 안 먹히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그 주가와 실적에 그 밀당을 보셔야지 실적 자체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예를 들어 지난번에 SK하이닉스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그랬는데 그날 주가 떨어지고 그 다음날 떨어지고 네, 이런 것들은 네, 말씀하신 네. 대로 실적이 좋다고 그래서 주가가 그걸 그대로 반영하는 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흐름, 추세, 느낌, 분위기를 잘 봐야 되겠다. 네, 탄력을 봐야 되겠다.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좀 그런 탄력이 좀 요즘 탄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뭐 트럼프 때문이라도 얘기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따지면 국채금리 오늘은 조금 떨어지기도 했었지만 국채금리 여전히 좀 4.2% 이상에서 강하고 달러화도 역시 여전히 강하고 이런 분위기는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기 어렵겠네요. 네, 단기적으로는 뭐 트럼프 트레이드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이미 예고된 재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뭐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 금융위기부터
미국은 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예.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예. 국가 부채를 관리하는 걸 포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 지출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2024년 그러니까 9월까지 회계 연도죠. 지난 회계 연도에 미국의 재정 지출이 8% 증가했습니다. 예. 2023년 회계 연도보다요. 그리고 전체적인 재정 지출이 2015년에서 19년 네. 팬데믹 이전보다 거의 두 배 정도 네. 증가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막말로 말씀드리면 미친 겁니다. 부채 관리를 포기 안 하는 거고요. 네. 그런 뭐 정치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그 장기 금리가 오르는 가장 큰 베이스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조금 가세했고 네. 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렇죠. 네. 트럼프가 되면 뭐 향후 10년간 뭐 10조 달러 정도의 국가 부채가 늘고 해리스가 되면 한 4조 달러가 늘고 4조 달러가 느니까 괜찮다. 그건 아니고요. 네. 둘 다 뭐 비교하기 예.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변별력이 없는 국가 부채 증가를 지금 내세우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가 또 좀 많이 보는 게 지난번 8월 달에 하도 한번 데여서 또 엔화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최근에 또 엔화가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또 올라서 153.3엔까지 찍은 걸 봤는데 결국 이제 엔화가 이게 약세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한참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때문에 7, 8월 때 그 주가 안 좋을 때 160엔대 좀 초반이었고 그때까지는 물론 한 10엔 가까이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분위기는 이런 식으로 가면 다시 160엔대 근처까지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모험을 걸었다가 박살이 나서 지금 자기 자리조차도 위태로운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엔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분위기도 일본 자체 내에서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달러가 이미 강세 상황이고 이대로 그냥 계속 가는 분위기 현재로서는 그냥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엔화는 계속 약세 가겠네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렇게 그냥 간다고 봐도 됩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일단 기술적으로는 뭐 153엔에서 5엔 정도가 조금 저항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좀 엔화 약세로 가는 거니까 지지선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어쨌든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그쵸. 있기 때문에 엔화가 뭐 조금 더 큰 폭으로 약세로 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11월 11일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총선이라고 하나요? 예, 예, 네, 예. 다시 이제 총리를 뽑는 특별 국회를 이제 여는데 그때까지는 11월 초순까지는 이제 좀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클 거는 같아요. 일시적으로 155엔을 찍을 수도 있고요. 예. 하지만 좀 슈퍼엔저는 그 다음에 뭐 해가 바뀌어서 내년에 와도 내년에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저 또한 이제 일본의 과도한 국가부채, 네, 재정지출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좀 일본 정부가, BOJ가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올해까지는 원래 이제 뭐 그 이시바 총리가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예.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올해 한 번 정도 그리고 내년에 한 내년 상반기에도 한 두 차례 정도 인상을 예. 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됐죠. 네. 금융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금융 환경이 네. 올해는 이제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물 건너 간 것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추가로 반영되려면 조금 이제 기조가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11월 11일 날 이제 조금 그 총리가 어쨌든 정치적인 안정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조금 엔화가 수그러들 수 있다. 좀 이시바 네. 총리가 살아남으면 네. 조금 안정될 가능성이 살아남거나 있다. 아니면 다른 인물이 연정을 통해서 이제 총리가 이제 바뀌면 그것도 이제 일단 정리가 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뭐 엔화만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우리 원화도 어제 1385원 이제 넘었고 네. 1390원 잠깐 넘긴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또 우리는 또 환율이 또 물론 좀 환율이 오르면 뭐 수출주들한테 좋다 뭐 등등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이게 그러기에는 우리가 또 환율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도 있고 해서 이 환율이 과하게 빨리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주름살을 이제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뭐 총리가 새로 이제 된다고 그러면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이런 가파른 상승세가 어느 정도 완충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원화 쪽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최근에 뭐 9월 말 이후에 뭐 원달러가 한 80원 정도 올랐는데 그렇죠. 많이 올랐죠. 네, 4% 정도 떨어진 거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분해하면 절반은 달러 강세에 대한 영향이고요. 네. 한 절반 정도는 뭐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라든지 아, 예. 네, 외국인들이 뭐 주식 매도해서 다 이제 달러로 바꿔서 떠 예. 네, 한국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일부는 떠났겠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약세로 가고 있고 또 한국이 근본적으로 이제 좀 경상 수지의 네. 약화라든지 또 정부 부채에 대한 좀 중장기적인 부담이라든지 또 한국 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잠재 성장률 둔화라든지 이런 네. 구조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원달러 상승을 조금 부추겼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엔화랑 중국 위안화랑 동아시아 전체적인 환율이 동반하는 네. 그런 추세에서 엔화 약세에 조금 희생양이 됐다라는 점도 이제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러면 우리의 환율 전망은 1,400원대 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엔화랑 뭐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엔화가 이제 155엔을 저항선으로 조금 주춤한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1,400원을 조금 저항선으로 좀 주춤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곰을 이제 내년으로 넘겨야 이제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엔화가 1,155엔 정도, 우리는 1,400원 정도. 요게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예,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